새로운 희망의 마지막 장면을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건 루크고 저건 X-윙이 고장나서 중간에 후퇴한 웨지 안틀렛으면 대체 저 Y-윙은 누구의 전투길까요? 대체 누가 덩치만 크고 속도도 느린 Y-윙으로 치열한 야빈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황금 비행대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사하지 않고 기지로 복귀한 조종사의 이름은 에반 베를렌입니다. 에반은 레아와 같은 행성 얼드란 출신의 조종사로 레아의 어머니인 브레아 오르가나 여왕이 직접 멘토링을 거친 영재였습니다. 얼드란 황가와 오르가나 부부의 비전을 진심으로 믿은 에반의 행보는 공화국 재건연맹으로 이어졌고 황금 비행대의 Y-wing 파일럿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콜사인 황금 3호기로 불린 에반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첫 작전은 BBY 영년의 스카리프 전투입니다. 비행대장 더치 반더의 지휘에 따라 에반 또한 자신의 Y-wing으로 스카리프의 쉴드 게이트를 폭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죠. 스카리프 전투 이후 분노한 제국군은 그 보복으로 레아와 에반의 고향 행성인 얼드란을 파괴하였고 이는 야빈 전투로 이어지는데요. 뛰어난 조종 실력 덕분에 에반은 치열한 공방 끝에 Y-wing 전폭기 파일럿 중에서는 유일한 생존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에반은 야빈 4의 기지로 복귀하는 도중에도 제국군 전투기 조종사 한 명과 교전을 벌였는데 그녀가 바로 미래 임페르노 군대의 분대장이 되는 아이덴 버시오 대위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임페르노 분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이후 에반의 발자취는 스타워즈 작품군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도 정발되었던 레아 공주 코믹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에반은 오르가나 부부의 뜻을 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레아 오르가나라는 인물 자체를 따랐던 건 아닙니다. 되려 야빈 전투 이후 담담하게 전사자들을 기리는 연설을 하는 레아를 보면서 얼음 공주라는 인상을 받았더랬죠. 하지만 같은 행성 출신의 같은 멘토를 거친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질 리는 만무했고 두 사람은 고향을 잃은 얼대란 실향민들을 집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서서히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로 거듭납니다. 에반은 결국 얼대란인들의 신뢰를 산 덕분에 반군연맹에 몸담고 있는 레아 오르가나 대신 얼대란의 공주 대행직을 맡아 얼드란 사람들을 안전한 새 고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드란 실향민들을 새 거처로 이끌어준 후 에반은 다시 연맹군으로 복귀합니다. 제국군 함정을 탈취해서 야빈4의 탈출 작전을 돕는 등 계속해서 공적을 쌓은 에반은 현재 온고잉 중인 스타워즈 2020 시리즈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 전투 이후로 은하계 곳곳에 흩어진 반란군 함대를 다시 규합시키기 위한 스타라이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포 다메론의 어머니이자 최고의 요격기 파일럿인 샤라베이 그리고 웨지 안틀레스 등과 함께 한 비행대에 속해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작전 이후 에반은 신공화국 방위함대에서 복무를 계속합니다. ABY 5년에 벌어진 카시크 해방전이 현재로서는 에반 참전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는 한 솔로, 추바카, 레아 오르가나를 도와 카시크 행성을 해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워즈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